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의 목숨 같은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했기에 승리했고 그래서 백성을 지켰던 존경하는 이수신 장군의 결기의 리더십을 되새기며 저 안민석은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셨던 절반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께서 주신 호된 비판과 질책은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으로 확 바꾸는 그새서부터 시작합시다.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100% 권리당원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합시다. 민주당의 민주화 개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경기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님들께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 통합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3대 자치권을 부여해서 명실공히 경기지방정부를 수립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에 공동 노력합시다. 우리는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을 무시하고 폭주기관차처럼 마구 달리는 윤석열 인수위 행태를 매일 생중계로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향해 달리는 저들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약 경기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수사와 정치 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로운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싸워본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국민과 민주당과 함께 온몸으로 투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싸움의 고수가 필요합니다. 안민석은 저들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소명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응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경기도지사 선거 예측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경기도에서 진다면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찌 되겠습니까? 또다시 통탄할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 자강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다운 후보를 내야 합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상대할 민주당 후보입니까? 야만의 시대를 온몸으로 맞설 경기 도지사는 누구여야 합니까? 저 안민석, 민주당 이름으로 승리하고 민주당과 함께 경기 도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안민석을 쓰일 때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염원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의 경기 도정을 이어받아 안민석이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을 그대로 승계하겠습니다. 특히 취임 즉시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안민석의 이재명 플러스 5 공약으로 이재명을 더 키우겠습니다. 경기도를 더 키우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다섯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10-1 전략으로 경기도를 10배 더 키우겠습니다. 10개의 광역 상생 생활권을 구축해서 10개의 행복 기반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특화 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나의 철도, 경기도를 잇는 원철도로 경기도 10개 상생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동서남북에 생태관광지대, 혁신성장지대, 미래산업지대, 평화경제지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반도체 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경기 문화 예술 체육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을 위한 520 벤처 창업 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은 추후 공약 발표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민석의 이재명 플러스 5 프로젝트로 서울에서 이사하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31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완성은 안민석이 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 안민석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수신 장군님의 결기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겠습니다. 제 안민석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경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강함이 필요한 이 순간에 생각나는 후보, 민주당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안민석이 해내겠습니다. 이재명에 이어 안민석이 해내겠습니다. 안민석에게 승리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두 번 지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공식적인 출마 선언 마치고 의원님들 내려가셔도 네네 옆자리로 옮겨서